안녕하세요. 안성우리 다육입니다. 오랜만에 햇빛도 강하고 봄 기운을 느껴서 제가 수입을 들여와서 이렇게 마당에다 자판을 벌렸는데 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색깔도 조금 아쉽고 저도 조금 춥습니다. 자, 1번. 오렌지 마리아 철화예요. 이 사이즈 한번 봐보세요. 20cm는 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뒷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철화. 제가 보기에는 엄청 좋아요. 한 20cm 정도 될것 같아요. 오렌지 마리아 철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얼마나 자판을 벌려놨는지. 이렇게 힘들어서 해놨는데, 햇님이 사라졌습니다. 오렌지 마리아 철화 1번 18,000원이에요. 그리고 2번. 2번 역시도 그 전에 제가 오렌지 마리아 철화 군생 생얼 이렇게 같이 만 원씩에 드렸던 거. 생얼은 조금 남았는데, 철화가 조금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철화만 싹 팔리고 나니까. 제가 아쉬워서 이번에 또 300개를 또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큰게갈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제가 보기에 제일 좋고 제일 큰 사이즈로 항상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오렌지 마리아 철화 2번. 한 10cm는 좀 넘을 것 같고, 10cm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10cm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2번 오렌지 마리아 철화 만 원이에요. 2번 오렌지 마리아 철화 만 원. 그 다음에 제가 그 전부터 레드온 비치가 너무 이뻐서 주문을 였는데, 그 전에 주문하고 잘안돼 있어서 이번에 처음 들어왔어요. 저한테는 레드온 비치, 이게 지금 색상도 이렇게 검붉은 그 와인색이 날 정도면 이게 제대로 물을 입히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 아니, 엄청 이쁘더라고요. 다른 집 애들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주문서를 몇달 전에 넣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문이 안 됐고 이번에 차에 들어왔습니다. 레드온 비치 12,000원이에요. 한 10cm 기준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3번 레드온 비치 12,000원. 4번 블랙킹으로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이 아이는 엄청 그 검붉은 라인이 진하고 깊게 내려앉아 있어요. 그 전에 저희들이 이런 아이를 소개했을 때는 이보다 가격이 한 3배 정도? 그런 기준으로 팔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차에는 지금 한 10cm 기준으로 보시고 조금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고 8, 9cm, 10cm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블랙킹 12,000원 4번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제가 얼른 그 아이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라인이 굉장히 깊게 블랙킹도 이 아이가 다른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단어가 얼른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일단 블랙킹으로 소개를 할게요. 9cm 정도 기준으로 12,000원 4번이에요. 네, 이 아이도 역시 블랙킹으로 제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그 세엽으로 쫑쫑하니 산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운데는 그린색으로 굉장히 맑은 느낌이에요. 블랙킹, 이 아이는 한 5cm 정도, 5cm, 6cm, 4cm, 5cm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5cm 기준으로 8,000원이에요. 5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제가 그 가운데 골이 그 선이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 산패인 보면 선이 이렇게 선명하게 살아있듯이
그렇게 살아있으면서 요즘에는 또 이렇게 쫑쫑한 마리아 느낌의 아이들이 의외로 인기가 있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그 느낌 그대로예요. 레드 마운틴 9,000원 6번이에요. 사이즈는 한 4cm, 3-4cm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레드 마운틴 9,000원. 얘는 그 우리나라 국내가 이런 아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처음 보는데 지금 그 손톱 끝도 예쁠 뿐더러 이게 그 그린색이면서도 뭐랄까 옐로우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그 제가 직접 보지를 않아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름은 모릅니다. 이름은 모르고 옐로우 그린 옐로우 느낌이 나면서 그린 느낌이 난다고 내가 지금 이름을 써놨어요. 10,000원이에요. 7번 10,000원이에요. 한 5cm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신상으로 오기 때문에 신품종으로 오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아이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아까 소개했던 아이들 중에 중간 정도예요. 그 라인도 중간 정도 깊이고 사이즈는 한 3cm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아이도 블랙킹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아이 역시도 블랙킹으로 해서 3개 만 원 해드릴 거예요. 8번이에요. 그 다음에 9번. 9번. 이 아이는 레드 와인으로 제가 이름을 명했습니다. 얼른 생각이 나지 않고 정말 예쁜 색이에요. 레드 와인으로 일단 제가 명을 했고 사이즈는 한 3cm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드 와인 5,000원 9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후레쉬예요. 요즘에 젤리 까망이 하시잖아요. 후레쉬 12,000원. 사이즈는 9cm, 8-9cm, 10cm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후레쉬 12,000원 10번이에요. 그 다음 이 아이는 제가 오늘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 아이인데 일단은 지금 커가는 과정이어서 색상이 푸르딩딩한 그 모습 그대로인데 손톱 끝은 완전히 빨갛게 검붉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손톱 끝을 찍고 있네요. 이 아이도 4-5cm, 5-6cm 작은 것도 있어요. 3-4cm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먼저 제가 드린다 했잖아요. 이렇게 5cm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큰 것도 있고 하지만 처음에는 제일 크고 좋은 걸로 일단 보내드릴게요. 이 아이는 이름을 제가 아직 짓지를 못하고 무슨 아이 품종인지를 몰라서 그린으로 했어요. 6,000원 11번이에요. 11번. 그 다음에 12번. 제가 보기에는 몬타니아 느낌이 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농사는 지었어도 요즘과 같이 신품종도 많이 나오고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제 아름의 지식의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제 눈에 보기에는 몬타니아 느낌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신품종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름이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이름을 명해줘야 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몬타니아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3개에 10,000원, 12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그거예요. 이게 몬타니아 느낌이 난다는 제가 3개에 10,000원에 드리는 12번. 그 다음에 13번 이 아이는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얼굴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아이가 오렌지 멀로 느낌이 인도 나면서도 일단 멀로 느낌이 많이 나고 또 라우일인지 느낌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라우이하고 멀로하고의 교배종인가 봐요. 요즘에 멀로풍이 유행이다 보니까 다시 역수입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있네요. 라우이 멀로 교배종 8,000원이에요. 13번. 그 다음에 14번.
이 아이는 정말 예뻐요.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정말 예쁜데, 정말 예쁜데 제가 이름을 모르겠고 너무 예뻐서 좀 예쁜 이름으로 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시장에 들어와 있으면 그 이름을 따르는 게 A이고 또 없으면 이렇게 또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요즘에는 다 이름 없이 들어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쌍두예요. 쌍두 만원 14번이에요. 사이즈는 아까 라우이 물로 사이즈는 3-4cm 정도, 몬타니아도 한 3-4cm, 2-3cm, 3cm 정도. 그 다음에 얘는 쌍두이기 때문에 옆으로 약간 더 넓기 때문에 5cm는 충분할 것 같아요. 쌍두예요. 만원이에요. 14번.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제가 옛날에 그 두둘레야 모둠으로 들어왔을 때 같이 들어왔던 아이인 것 같은데 제가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모르고 요 느낌 보시면 그 두둘레야 특유의 그 빨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지금 제가 이번에 구입하지는 못했고 일단 샘플만 받았어요. 샘플만 받았는데 이 아이는 철화 느낌이 나면서 이렇게 엮어 있는 것도 있고 일단 머리 두수는 많아요. 저 철화 느낌이 있는 것도 머리가 풀린 다음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 아이는 25,000원이에요 25,000원. 이름은 모르겠어요. 두둘레야 그린품이나 팔메리 느낌도 나는데 제가 두둘레야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름 짓기는 참 그렇고 일단 두둘레야 15번 25,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그 아이보리 느낌보다도 더 그 어떤 색에 가깝냐면 그 파스텔 아니 이제 큰일 났어요. 나이 먹다 보니까 단어가 얼른 안 떠올라서 이게 지금 보라보라한 느낌도 있고 약간 그 파스텔 톤 같이 지금 이렇게 그 하늘빛 보랏빛 나는 그런 맑음이 느낌이에요. 그냥 16번 6,000원이에요. SP예요.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3-4cm 정도. 16번은 한 4-5cm, 3-4cm, 4-5cm 정도고 17번은 이거는 3개 만원인데 굉장히 이뻐요. 3개 만원. 근데 좀 더 비쌀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그 여러 아이를 들이다 보니까 뒤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비싼 아이하고. 그러면 내 손해가 어쩔 수 없고 일단 3개 만원으로 지금 제가 써놨는데 3개 만원짜리 보다는 더 값지게 보여요. 3개 만원 17번이에요. 18번. 이 아이는 제가 그때 맑은 에보니라고 팔았을 것 같은데 아이보리 에보니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이름이 아니라 아이보리 색을 띠고 있는 에보니 종류다라는 뜻이에요. 맑은 마리아 느낌도 나고 그 가운데가 이렇게 근육질도 이렇게 나중에는 선이 확실히 보일 것 같아요. 나중에는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에요. 10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보리 에보니로 지금 일단 이름을 붙여놨어요. 만원 18번이에요. 그 다음에 19번. 얘는 국내 시장에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름을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 아이는 국내 시장에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은 일단 모르고 그린색 쪼꼬미 4개에 만원 19번이에요. 2-3cm 정도. 19번. 이 아이는 그 에케베리아 속인데도 약간 통통하고 입장이 좀 이렇게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우리 수입
그 사장님들도 연구연구해서 들어온 아이들이라 오는 아이들마다 진짜 예쁘고 좋아요. 그린색 쪼꼬미는 4개 만원이고 얘는 딥레드 쪼꼬미라고 내가 명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모르고 이름 짓기는 급하고 영상은 찍어야 되고 어떻게 해요? 자줏빛, 핏빛이 나서 내가 지금 그냥 딥레드 쪼꼬미로 4개 만원으로 얘는 그 그린 쪼꼬미하고 얘는 2, 3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3cm 정도 보시면 그린 쪼꼬미하고 얘는 2, 3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예뻐요. 그 우리 폴리린지아나 있잖아요. 그 느낌하고는 틀린디 아무튼 그런 느낌의 아이로 예뻐요. 걔보다는 훨씬 예쁘다는 소리죠. 얘가 아마 신품종일 것 같아요. 20번 딥레드 쪼꼬미 4개 만원. 이런 아이들은 제가 농사 지으려고 갖고 오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쪼꼬미들 또 키워보고 싶고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는 선에서 제가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아이들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파키피덤 쌍두예요. 파키피덤 쌍두. 쌍두인데 이 아이는 벌써 사두로 분질을 하고 있네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사이즈는 한 20cm, 15cm에서 2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철화 느낌으로, 철화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1두, 2두, 3두, 4두, 이 아이도 4두로 분질을 하고 있고 되게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오기는 쌍두로 갖고 왔는데 대부분 4두로 분지 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는 온통용으로 있고 그냥 얘도 지금 쌍두이지만 얘 자체가 지금 2두로 분지 중이잖아요. 얘도 얘 자체가 2두로 분지 중이잖아요. 그럼 벌써 4두. 파키피덤 쌍두 지금 사이즈는 15cm에서 20cm 정도 돼요. 뒤에 정말 잘 말라져 왔어요. 파키피덤은 덜 말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품종인데 이 아이는 잘 말라져 왔고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파키를 너무 좋아해서 파키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 뭐랄까 저렴하다고 해야 될까? 이윤을 조금 덜 남긴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45,000원에 드릴게요. 45,000원. 그 다음에 얘는 젤리예요. 젤리인데 젤리 쌍두예요. 젤리 쌍두인데 젤리 느낌이 나요. 그 옛날에 우리 사이닝 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그보다는 약간 진한 탁한 느낌의 그런 젤리 느낌이 나는데 이 아이는 쌍두인데 지금 현재 12cm는 될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왜 그냥 머리 하나가 한 10cm 정도는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물론 머리가 이렇게 약간 작은 아이도 같이 들어있는 아이도 있지만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는 제일 좋은 아이로 먼저 드린다 했잖아요. 젤리 쌍두 18,000원 21번이에요. 그 다음에 22번은 제가 이런 느낌의 아이들을 매 해차마다 거의 드리다시피 하는데 오는 애들마다 다 얼굴이 틀려요. 조금씩 틀려요. 얘는 제가 이런 다육이를 많이 알고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저도 한계가 있잖아요. 제 느낌에는 솜니엄 느낌이 나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12,000원 22번이에요. 사이즈는 10cm 정도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cm는 넘을 것 같아요. 거의가 안 되는 아이도 몇 아이가 있지만 이 아이는 이번 회차에서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지금 한 6cm, 7cm, 8cm, 6cm, 6, 7cm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앙코르 같은 모습인데 앙코르 느낌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이게 신품종인지 아니면 국내 시장에가 이미 있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12,000원. 12,000원이면 가격 대비 굉장히 싸고 예쁜 것 같아요. 이게 피델리오하고도 틀려요. 틀리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12,000원이에요. 12,000원, 12, 23번 12,000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이렇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자판을 펼쳐놨네요. 예쁜 그 햇빛에 들어있는 그 모습을 찍어드리려고 우리들이 말하는 그 자랑질을 하려고 내가 이렇게 자판을 벌려놨는데 벌리고 있는 사이에 해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다육이었습니다.